우리 새거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12월 31일이 딱 주일인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오늘 여러 마음이 듭니다. 저희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1233개예요. 오늘 수료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매주 저희가 52주 상설반이에요. 요거 1233개 나누기 52주 하면요, 여러분 약 24년 나와요.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이게 새가족반이요, 여러분 굉장히 24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올해도 보니까 거의 이게 한 2주 전에 카운트를 한 거니까 거의 그때가 550명, 550명의 새가족분들이 여기 입가를 하셨어요. 누구는 1주차에 계신 분이 있고 누구는 수료하신 분이 있고 각자 그 주차가 다 다르겠지만 요게 한 2, 3주 전에 카운트를 한 거니까 거의 한 600명 가까운 새가족분들이 올해 여기를 다녀가셨고 그중에 사실은 반 이상이 300명 넘는 한 350여분의 새가족들이 수료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많이 낯설실 거예요. 용어도 낯설 것이고 환경도 낯설 거지만 요 사주 교육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약간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렇게 좀 기초적인 것도 다지고 가시면 훨씬 말씀도 쏙쏙 더 들어오실 것이고 또 예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가시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 내리고 소속감을 가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존재하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없으면 사실 새가족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에게 정말 영적 VIP 같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과를 받았는데요. 새가족 사주교육반에 무슨 오과야? 라고 하실 건데요. 요거 혹시 노란 거 요거 다 받으셨어요? 예. 네네. 요거를 봐주시면 돼요. 아버님. 요거를 봐주시면 되는데 사주교육인데 오주는 뭐예요? 요거는 오늘 깍두기.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올해는 딱 다섯 번에 걸쳐서 5주가 있는 달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사과하고 오늘 5주차에 다시 일과하면 되잖아요. 해도 되는데 저희는 매주 1주차에는 일과하고 두 번째 주에는 이가 나갔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5주차 껴있을 때는 5가 나가요. 그래서 이건 1년에 다섯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깍두기 메시지지만 흔히 들을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새가족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맞을까? 이 교회는 말씀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다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가족반이 운영이 됐었고 많은 새가족들이 지금 교회 안에 중직자로 또 성도로 잘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성경적인 교회고 또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 필요한 길라잡이를 또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예원교회는 이제 36살이 됐어요. 36년 됐고요. 그중에 우리 새가족 반이 이렇게 24년 동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좀 출발을 해볼 건데요.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찬양도 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찬양도 하셨는데 오늘 이 제목만 이렇게 기억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줄여서 창호로 기록을 해요. 3장 15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한 번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인지만 하셔도 돼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울트라 파워가 있는지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어려운 말이고 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한 두 번 나와. 여기서 키를 알려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엄청 중요해요. 사실 이거 너무 미안한데요. 부적으로 뭐 부적이나 주문같이 여기면 안 되지만 소위 정말 우리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구절은 엄청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많이 또 접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엄청납니다. 우리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자꾸 너, 네가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겨버릴 거야, 승리할 거야 라는 엄청난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요즘 아픈 분들이 많아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에서부터 뭐 이런 조현병도 있고 이런 강박관념, 결벽증에 걸린 분들도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다니잖아요. 신방도 가고 또 복음도 전하러 전도도 하러 가다 보면 사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딱 갖고 가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싱크대 앞에 붙이세요. 화장실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뽑아가지고 뭐 부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고백하게 하고 소리내서 본인이 소리내서 읽고 암송 외워도 보고 기록도 해보고 이 뜻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정말 여러분 정신병이 떠나가고 우리 가문에 저주재앙이 물러가는 이름이 이거예요. 정말 귀신 들린 어느 분은요 제가 이거 딱 써가지고 오면요 가라고 그래 막 와 엄청내요 막 머리 아프다고 막 가라고 소리 지른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자기 눈에 다 똥으로만 보여 노란 건 다 똥으로만 보이는 똥귀신 들린 분도요 제가 이거 딱 써가지고 오면요 여기 딱 써놓고 내가 여기 앉아봐 이러면요 이거 뒤집어 놓고 싹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목사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이거 이렇게 울트라 파워 말씀이었어? 이거를 내가 해놓고도 내가 놀랄 정도로. 그 자매가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그렇죠. 무조건 말씀으로만 치유돼. 이게 아니라 말씀도 치유되지만 또 너무 심각할 때는 이런 약이 더 심하지 않게 어찌됐건 잡아주는 건 있으니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벌써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생까지 될 정도였으니까 결혼도 하고 많이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야 라고 보시지 말고 말씀은 살아서 정말 운동력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밑에 스토리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1959년 모스크바 엑스포 행사 개막식에서 소련의 공산당 서기인 흐르시초프에게 한 남자가 펩시콜라 로고가 새겨진 잔을 딱 건네요. 저 이거 인터넷으로 본 적 있어요. 당시 콜라 하면은 자본주의 상징이었어요. 1959년 이때. 근데 그 콜라를 공산주의 종주국인 수장에게 건넸다? 그러면 보통 이 수장이 공산주의 수장이 자본주의 상징인 콜라를 팔아서 마실까 안 마실까 이게 이제 귀치가 딱 돼가지고 주목이 돼서 방송에서 엄청 봤는데 흐르시초프가 받아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미국과 소련 이 그 소련이 냉전 중에 있었는데 자본주의 상징인 콜라를 받아 마셨어요. 그때 닉슨 대통령도 참여했었고 그 엑스포에 그 기사가 실제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 받는 것도 다 인터넷에 나와요. 자 그런데 누구도 그 수장이 받아 마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받아 마신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거를 건넬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흐르시초프가 그 콜라를 받아 마셨고 그 상황이 전 세계 보도되면서 펩시콜라가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린 거예요. 일단 우리는 콜라 하면 뭐 생각나죠? 코카콜라 생각하잖아요. 제 2인자였어. 늘 제 2인자였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와 이 판매가 엄청 팍 올라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자, 흐르시초프에게 펩시콜라를 건넸던 사람이 바로 사장 도널드 캔들. 그러면서 처음으로 펩시는 소련과 처음으로 판매 계약을 맺는 미국 기업이 됐어요. 자, 제가 이 교육을 받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도전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이 도널드 캔들이 그런 편견 같은 거 공산주의 종주국 한 수장한테 펩시를 주면 안 돼. 이거를 깨트리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아니 그렇게 수장한테 펩시콜라를 내밀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널드 캔디 사장이요. 자신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자신 있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 한번 가봐, 그 맛집 가봐, 되게 맛있어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슈퍼에서 세일하는 상품만도 못하면 안 되고 맛집의 그 음식 메뉴만도 못한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실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척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영향을 못 미치는 기독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전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또 그렇게 살 거야 라는 법은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과 정말 재수없이 살았건, 실패했건, 문제 사건 속에 있었건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새로운 축복 속에 새로운 응답과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층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대학 청년층들은 또 따로 새 가족국이 있으니까 보통 그쪽으로 많이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 우리 겉은 늙어요. 목사라고 해서 주름 안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다크서클 엄청 내려왔어요, 저도.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 늙어가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 주시고 비전도 가지시고 꿈도 가지시고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비전도 많이 가지셔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나쁜 개를 두 개 키운대요. 그게 편견과 선입견. 물론 개견자는 아니에요. 이게 볼견자 요거로 쓰기는 하지. 근데 우리가 그냥 말로 개견자 생각해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 안에 그 두 마리 나쁜 개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예수는 믿어. 그래서 몸뚱아리는 와서 이렇게 교회당에 앉아는 있는데 우리 안에 요 생각과 사상은 여전히 이 편견과 고정관념 거기에 당연히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유 설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해 버려요. 그리고 전에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경험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시장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은 전도지 기다리다 보면 봤잖아요. 그래도 내가 종교 선택할 때는 선뜻 교회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점잖은 불교나 천주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인품들이 좋으시잖아요. 어쨌건 다른 분들은 기독교인들보다 저는 더 성실하신 것 같아. 성품들이 더 좋으셔요. 인자하세요. 표정도 더 좋아요. 삶도 더 규모가 있으세요. 참 창피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인정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란 내 안에 정말 이런 나쁜 개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늘 크리스찬들은 긍긍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덕이 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도 너처럼 될까 봐 교회 안 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고쳐서 쓰임 받도록 냅두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악착같이 챙기셔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까지 놓치면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 한번 받았죠? 그리고 내가 받을 놀라운 축복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까지 놓치면 나는 이중 피해자 되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나 보다 저렇게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있나 보다 냅둬 나는 제대로 믿고 응답 한번 누려보겠다 욕심내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교육 받으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일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오셔서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일단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맛도 봐야지.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맛집 뭐 내가 맛 안 보면 아무 소용 없듯이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이런 응답도 받고 이렇게 마음도 불안했는데 평안함도 오고 이런 걸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 봉사하지 말래도 한다니까요. 봉사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답을 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딴 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언교회 와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셔요. 저 예언교회는 1만 출석 성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와도 티도 안 나고 한 명이 가도 티도 안 나,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은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오고 나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올 거야 하는 분들 왜 없겠어요? 여기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예언교회라는 교회에 당만 와서는 안 돼요.
그거로는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지, 교회당이든 절간이든 성당이든 뭐 건물 열심히 못 다니겠습니까? 건물 다니는 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을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거 꼭 성경 구절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원시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자 보내줄게, 그 구원자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 다 물리치고 내가 너 인생을 보장해 줄게, 너를 승리케 해 줄게 라는 축복의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창세기를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 복음 얼마나 이 말씀은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 나도 이 말씀 써서 우리 가정에 붙여놓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쳐야지, 이건 정말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했어, 한번 믿고 해보세요. 저는 그거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창세기 3장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꽤 두껍죠? 근데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1장, 2장, 3장에서 쭉 50장까지 나오는데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아주 슬픈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에 빠져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이거요 학교에서 안 알려주고요 병원이나 교과서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엘리트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뉴스나 TV에서도 이 근본 문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직 교회에서만이 이런 영적인 걸 말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지금 다 해결하고 싶어서 오셨죠. 저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뭐 믿음 좋아서 교회 처음부터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 왔어요. 그냥 또래들 문화가 좋아서 왔고 말씀 이런 거 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 또래 문화가 재밌는 거야. 그러고 그냥 중고 대회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제 취업 문제 딱 오고 문제 사건 개인적으로 빵 터지니까 싸우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저 그래서 교회 탈출했던 인간이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루로 와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플 때 병원 가시면 뭐하죠? 의사가 일단은 진단을 하죠. 그 허리 아픈 거는 허리가 이상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척추, 다리 뭐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써주고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와 있으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말씀으로 처방전이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거 몰라도 돼야. 일단 빨리 아 아픈 허리부터 빨리 고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봉쇄해버려야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세요. 아주 폭폭하실 거예요. 폭폭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가 오게 된 배경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에게 좋은 먹이를 줘도 그 물고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빨리 나를 물속에 넣어줘요. 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돈 문제고 어쩌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정신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가장 시급한 건 빨리 땅속에 뿌리를 내려줘야지. 어이구 뿌리 뽑혔어. 어이구 이뻐. 막 뿌리에다 물 묻혀주고 막 좋은 양분 줘봤자 더 빨리 죽어. 그 나무에게 필요한 거는요 빨리 땅에다 뿌리를 내려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물도 들어가고 양분도 들어가야 되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는 게 좋아요. 해결해야죠. 근데 그 문제 해결하고 다른 거 또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을 빨리 확인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꼭 물 떠난 물고기 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물론 이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또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원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건 아니지만 갖고 태어나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는 건 우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탄마귀. 음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 무슨 사탄마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까? 축복 얘기를 해주셔야지.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영적 도둑놈이 있는데 그거 제가 가만히 도둑이 담 넘어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도둑이 담 넘어가요! 얘기해줘야지. 저는 도둑 몇 번 잡았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도둑이 많았나 몰라. 제가 주택이었거든요. 그러면 담벼락을 넘어오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호루라기 저희가 항상 갖고 있었어요. 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그때 뭐가 너무 호루라기 한번 아버지가 훅 불면 다 도망갔어.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보면은 화장실 창문에 검은 손이 이렇게 올라와. 그 뭐 이제 문 달라고. 그럼 어머니가 창문을 막 두드려. 도둑이야! 이러면 그 손이 확 내려가. 보면 이제 사각 개짝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쌓아놓고서 이제 그 문 여고 넘어올 판이었어. 그때 어머니가 안 깨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와, 그 보면은 개짝 있고 막 담배 피웠던 거 넘어갔던 거 도망가는 거 저 도둑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경우도 있었으면 참 이게 사실 메인은 아니니까 그냥 들으셔. 저희 부모님이 딱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안방에요. 그때 누가 1층이잖아요. 그냥 주택이었으니까 도둑이 정원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엄마 화장대로 문을 막아놓은 거야. 그리고 온통 다 뒤지고 나간 거야. 우리는 이제 부모님 나가면 굳이 그 방을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 와서 안방문 딱 여는 순간 문이 안 열려. 뭐가 걸려? 뭔 일이냐 이거? 그래서 보니까 저쪽 1층 창문이 열려 있고 도둑이 넘어와가지고 화장대로 문을 딱 막아놓고요. 다 드신 거예요. 그 여러분 도둑 쫓아야지. 도둑 잡아야지.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이러면 내가 볼 때 도둑 가족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 영적 이 강도 역할을 하는 도둑과 같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인생을 종먹어요. 내 인생의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씌워버렸어요. 여기서 아무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인생을 잘못 살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고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에 잡혀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셔야 되고 제 문제 해결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요거 해결한 다음에 오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거는요 부수적인 거. 그거부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만 하나님 먼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가는 것도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거 와닿으세요? 나 빨리 죽어서 나도 천국 가 이런 마음 드세요? 와이프가 만약에 여보 우리 같이 죽어서 천국 가요 여보 같이 예수 믿어요. 별로 와닿지 않을걸요. 저 옆에 내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난 더 살고 싶은데 자꾸 죽어서 천국에 중요한 게 물론 죽어서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일이면 1월 1일이지만 솔직히 여러분 올해 해결하지 못한 미결사항들이 여기까지 지금 차있는데 당장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게 위로가 됩니까? 야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보자. 지금 천국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무슨 천국 얘기야. 맞아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당연한 거 예수 믿으면 가는 거지만 그게 답이 되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게 답이 되지 않았어요. 왜 내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거 먼저 얘기해 줘야죠. 근본 문제 먼저 알려줘야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근본 문제 알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놨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99.999%는 다 따먹어. 근데 이거는 먹는 용 아니다. 이거는 먹는 용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장치야. 이거 보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내가 한 말을 기억해. 그 사탄이라는 악한 실체가 있으니까 안전장치로 요거 줄게. 요 선악과 보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지. 그 경계선이야. 이거 보면서 하나님 기억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안전장치야? 기억장치야? 경계선이야? 하나님이 요거 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를 누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자기 실체를 감춰버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뭐로 보이죠? 그냥 뱀으로 보여. 사탄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탄이다. 지금부터 너희를 속이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히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사주팔자 운명이나 덫을 던지고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거든요.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대표성 원리. 우리는 아담의 후손. 내가 체씨예요. 저는 아버지가 체씨예요. 할아버지가 체씨예요. 그 위에 조상이 체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황인종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혈액형이 뭐 ABC 뭐 O형이에요. 뭐 한국인이에요. 나는 체씨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요. 나는 한국인 아니에요. 난 체씨지만 아니에요. 나는 혈액형 O형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과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 씨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이꼴 전 인류의 범죄. 대표성 원리인 거예요. 대표성 원리. 우리나라 대표 선수 한 명의 승리가 우리 국가의 승리듯이 아담과 하나님이 1대1로 선악과 먹지 마 라고 약속을 걸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표자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전 인류의 시조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문제 똑같이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시대예요. 지진, 기근, 전쟁, 점술, 무속, 우상, 숭배, 개인과 가정이 무너져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싫어해요. 딴 얘기 다 좋아해. 그냥 뭐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얘기하면 정말 싫어요. 야, 그런 얘기하려면 나 만나지 마. 갑자기 막 분위기가 썰렁해져. 그런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뭐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신기해요. 딴 얘기는 좋은데 예수 얘기하는 순간 분위기가 썰렁해져. 그리고 교훈을 멀리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철학, 사상, 개변, 이단, 사이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질병시대 도래했어요. 정신병 중독 불치병, 치고병동 돼버렸어요. 가장 많은 병원 간판이 있고 상담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질병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멸망상태는 성경구절만 넣어드렸지만 철저히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를 납치했어. 유기한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우리를 마귀가 사랑해주지 않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하나님처럼 집착하고 섬기게끔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허무불안, 로우리즈 등등 이런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끊임없는 우한질고에 또 시달려요. 그리고 내세 문제라고 해서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지만 죽어서도 내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안타까운 후대 문제 후대 문제는 뭐면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암 가족력이 있는 지금 암 환자들이 나와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이고 폐암이셨거든요. 근데 약한 부분이 있어. 혈압 집안은 이상하게 혈압이 나와요. 당뇨 집안에 당뇨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DNA만 닮는 게 아니더라. 기질도 닮아요. 뭐 아버지 욱하는 성격 보면 자식놈들은 막 더 욱하고 막 고집 세면 더 고집 세는 놈 나오듯이 육신의 DNA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DNA도 닮아요. 저 이거는 확실해요.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폭력 가정, 중독 가정들 희한해요. 꼭 그런 행태를 띤 자녀들이 또 나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부모의 길을 걸어가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부모 얼굴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 왼수 저 남편 얼굴 아이고 시어머니 얼굴이 더 나와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면 부모의 얼굴이 더 나와요. 그리고 나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또 부모처럼 또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자 육신의 DNA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자살 가문 중에 희한한 게 자살자들이 많이 나와요. 단명하는 가정은 단명자들이 나와요. 중독 가정은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내가 또 중독자의 길을 걸어가요. 이혼해서 난 너무 외롭게 부모의 이혼으로 외롭게 성장했는데 내가 또 그 길을 가요. 엄마가 미혼모였는데 내가 또 미혼모의 길을 가요. 대물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질병도 닮지만 영적 상태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 상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귀 자식에서 빠져나와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거나 정신 육신 문제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지옥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세의 천국에 보장되어 있고 후대에게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꼭 믿으셔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돈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행이나 어떤 노력을
원치 않아요. 하지도 마셔요.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 여러분 천대까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한 대가 한 35년 잡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불과 1, 2세대면 우리는 이 땅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대까지 어떻게 내 후대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요즘에 아이들 많이 태어나는 것도 슬퍼요. 저는 땅이 오염되고 지구가 오염되고 세상이 지금 보면서 야 애들이 많이 태어나도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정말 우리가 저출산도 문제지만 아기 끄는 유모차는 주는데 개 유모차는 엄청 늘었어. 제 조카가 오더니 외국에 있다고 오네거든요. 이모 아, 한국은 저출산이라는데 왜 이렇게 유모차가 많아요? 이더니 지난주 하는 얘기가 다 개야 개. 개 끄고 다. 저출산. 근데요 많이 나도 문재인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악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후대 후대까지 복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아이들 사역을 한 20년 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가정도 많이 만나봤고 상담도 많이 해봤고요. 너무 많은 사례들을 봤잖아요. 근데 응답받고 축복받는 집들이 있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나 기도할 줄도 몰라요. 어째도 상관없어.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또 내 기도 속에 내 후대가 잘 된다는데 아니 돈 주고라도 그렇게 해줄 판에 돈도 안 내고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데 왜 복을 발로 차세요? 그러지 마셔요. 냉큼 이 복을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후대에게 대물림 저주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아픈 전철을 밟았지만 우리 후대는 그거 밟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만큼은 제대로 하나님 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요. 예수 믿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최수성 목사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뭘 저를 위해서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저 언제 봤다고. 누구 위해서 예수 믿지 마셔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 위해서 믿어주고 누구 위해서 와주고 왜 그래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살아야지. 뭐 저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구 얘기 듣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온다고 해서 막 일당 받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 하얀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 보통 뭐 직원이세요. 뭐 돈 받고 일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면 꼭 자원봉사 같아.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뭔 동기 있겠어요. 저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 양심상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거 보면 저희의 행복이에요. 저희의 행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성격 테스트 뭐 다 해보면은 다른 건 되게 낮은데요. 교육하고 도와주는 거는 막 98점을 찔러. 난 이게 너무 좋아.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예요. 자, 예수 믿는 이 축복을 여러분 아셨으면 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 프린트 보면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히즈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즈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BC, AD, 기원 전후로 얘기를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 이게 기원 전이에요. AD는 Anno Domini라는 라틴어예요. 기원 후, 예수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는 달력을 보고 있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기점으로 모든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성경 66권의 주제도 누구 얘기하고 있다? 헌신, 구제, 봉사, 착한 일 많이 해. 두 번째,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요거 말하고 있어요. 성경 100번 읽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처럼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오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으셨어요. 왜? 성경은 구원의 책인 거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눠져요. 앞에는 이제 구원자 예수가 오실 거야 라는 예언. 신약은 그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성취. 그래서 성경은 온통 66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에서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으셔야 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야, 걔가 좋은 대학 갔대. 좋은 직장 취업했대. 요번에 돈이 들어왔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내가 취업하고 나보니 나는 합격했는데 누군 떨어졌어. 내가 이과에 합격했지만 분명히 떨어진 사람 있어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우울한 소식이야. 근데 복음은요, 나도 기뻐. 너도 기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정말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노예에게 기쁜 소식 뭘까요? 노예 너에게 밥을 주겠노라. 노예 너에게 멋진 집을 줄게. 왜요? 밥 먹이고 집 줘서 더 많이 부려먹으려고요? 난 그럴 것 같아. 나라면은. 너에게 좋은 건 뭘까요?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밥 줄게, 건강 줄게, 아우 너무 좋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노예에게 자유가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선물이고 기쁜 소식이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너 떠난 문제 만나게 해줄게, 죄 문제 씻어줄게, 사탄마귀 내가 물리쳐줄게, 요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줘야지. 잡초 알만 위 잘라봤자 밑에서 또 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본을 쳐내야 돼요. 가장 악한 것부터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넣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조금 짜증나셨죠? 보통 기독교는 너무 편파적이야. 뭐 모든 종교가 다 자유가 있고 다 존중해줘야지. 어? 천주교에서는 불교 가서 딱 석탄일날 딱 툭 그래서 딱 붙여주고, 또 성탄일 되면은 저쪽 불교에서는 성당에다가 딱 붙여놓고, 두 종교 얼마나 좋아. 근데 기독교는 맨날 지들만 믿으래. 지마장 편협된 종교.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종교를 제가 디스하거나 나쁘게 말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 왜 예수만이 구원자의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왜 예수만 자꾸 믿으라고 저렇게 얘기할까. 성경에서부터 지금 2000년이나 시간 동안 왜 기독교는 이 진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 한 번은 궁금하시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자, 구원자의 조건은요, 요 여섯 가지를 만족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셔야지. 신이 뭐 어떻게 뭐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두 번째, 어라? 그러면서 인간이어야 된대요. 인간. 우리도 인간인데? 근데 뭐가 다르죠? 죄가 없는 분. 모든 인간은 이 죄라는 걸 다 갖고 태어나는데, 인간이긴 인간인데 죄가 없는 분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범죄라는 건 보면은 내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 목사도 자범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저 누가 지하철에서 발 딱 밟잖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누가 딱 끼어들잖아요. 그럼 저 욕할까요? 안 할까요? 저 큰 욕은 못하고요. 요 정도는 해요. 아이 씨 이거는 한 적 있어요. 아이 씨 그러면 뭐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왜? 막 저 원래 잘 쌈박 잘 못해가지고 싸움을 잘 못하는데 그런 거 정도는 좀 해요. 그 누가 발 딱 밟고 탁 쳤는데 모르고 딱 지나가면 아 저분 왜 그래? 막 이런 거 짜증 싹 올라와. 그 이제 뭔가 내가 피해 보면은 이제 확 올라오지. 자범죄 저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육은 막 생각과 마음과 이런,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 긁었어. 아 올라오지. 엄청 올라오지 막.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막 튕겼어. 아 열받는. 자범죄는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가 이 감정으로 느끼는 죄는요, 살아있는 동안 자범죄 줘요. 근데 자범죄가 없어야 된대. 아쉽게도 나 최수정이는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혈기가 올라와서 저는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전 누군가 죽어줘야 돼. 이게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죽은 거로만 끝나면 모든 성인 군자들 다 죽었지 뭐. 무슨 차이야. 부활하셔야 된대요. 예수님만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어요. 자, 이 여섯 가지 조건을 공자님이 만족했으면 우리는 공자님 그리스도 되십니다. 어이구 석가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 소크라테스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랬으면 돼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이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문제 갖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 예수라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원죄 자범죄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의 조건을 다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너무 편협됐다 하면 이거 읽어주셔요. 그래도 말도 안 돼. 이러면 그냥 놔두셔요. 싸우지 마셔. 우리 기독교들이 자꾸 싸워. 논쟁하고 막 설득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선포해 주셔요.
이거는 막 믿어주셔요 막 설득하고 협박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예요.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자, 그래서 뒷장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 그럼 최수정 목사 하면은 어디까지가 이름인가요? 최수정. 직분은 목사. 최수정 목사 잊어버리셔. 이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최수정이 그리스도 이름은 큰일 나, 큰일 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요.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간단해요. 요거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간단하잖아요. 떠난 거는 어떻게 해줘? 만나게 해주면 해결되겠지. 죄라는 거는 깨끗이 씻어버리면 해결되겠지. 사탄마귀는 더 센 조가 와서 이거 물리쳐버리면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올해 정말 예원교회를 왔다는 건 정말 기적이세요. 이거 누가 알려주겠어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요? 이거 뭐 MRI 찍어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태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지우개처럼 지워버리셨어요. 사탄마귀 저 못 이겨요. 목사도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마귀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거 자동으로 세 가지 그냥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럼 이거 얘기 안 해주겠어. 돈도 안 드는 건데. 저 이거 얘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진짜예요. 너는 죽어가는 환자 고칠 수 있는 약을 줬는데 왜 그 약을 소개 안 했니? 그럼 그 의사는요, 직무유기예요. 목사는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겠대요. 그럼 제가 협박은 못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협박은 못하지만 알려는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교회가 이거 얘기 안 해줘요. 교회가 처음부터 오면은 봉사 가르치고 구제, 헌금,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안 돼요. 너 은혜 받고 축복받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정체는 이런 얘기 정체도 하나도 안 알려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고 망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자들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더 많이 사기쳐요. 교회가 지금 욕을 먹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첫째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바로 쓰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말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나왔어.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늘 들으셨잖아요. 마리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나왔다는 건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참 신비한 거죠. 이건 어떻게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죄가 없는 인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잉태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으니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고 그 자궁을 택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뿐이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일까요?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 우린 남자의 씨로 잉태가 돼서 원죄 갖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런 근본 문제 싹 해결되고 이런 저주 덩어리 부신자 상태 싹 해결되고 저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욕심내셔요, 여러분. 정말 욕심내셔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난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전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복음 모르고 당하고 살아온 게 너무 나는 억울했었거든. 이 축복 여러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교회 위에서도 믿지 마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믿지 마셔요. 정 나는 믿기 싫어 하면 강요는 안 할게요. 이거는 억지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 분명히 택하신 자들이세요. 여기 온다고 하는 곳에 오늘도 못 오신 분들 많아요. 지금 500명이 입가하고도요. 지금 200여 명은 더 이상 마무리를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아무나 온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 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가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나도 괜찮아요. 뭔가 뜨거운 게 느껴져서 아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그냥 평범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확인하고 싶다. 무당 찾아가 보세요. 젊게 안 나옵니다. 진짜 젊게 안 나와요. 우리는 무당이 점져주고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지는 않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가정의 질병, 저주, 재앙, 사탄의 흑암에서 나쁜 것 싹 물러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